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국회 심사 이후에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시행하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뭐 아무래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고 분양권 전매가 완화가 된다라면은 거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분양권이라는 것이 준공 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 권리인데요. 정부가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전매 기한, 이거를 뭐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완화하면은 뭐 그 분양권의 물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. 또 분양권이라는 것이 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만 있으면은 초기 자금이 굉장히 부담이 적은 그런 투자 방법이고 내 집장만의 유용한 방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청약 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쓰지도 않고 또 새 아파트 입주도 할 수 있고 동호수도 본인이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. 지금 국토부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이 개정안은 4일날 공표 또 시행한다라는 그 의견들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된다라면은 기간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10년이었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. 또 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 외 규제 지역은 3년, 또 서울 전역은 1년, 또 그 외 지역은 6개월에서 뭐 전매 제한이 완전히 완화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. 또 광역의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는데 그 지역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전매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.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강남 3구하고 용산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아도 3년 이후에는 되팔 수 있게 되는 거죠. 또 과밀억제권에 있었던 그 강동에 있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천주공도 앞서 분양을 마친 이런 단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규제 완화의 그 신호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은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부동산원 집계 보면은 1월에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한 3,400건 정도 됐거든요. 한 달 전만 해도 3,000건이 안 되는 한 2,900건 정도가 됐었어요. 그리고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그런 과정 안에서 뭐 이번 그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정말 1월 달부터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서울에 있는 분양권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거 굉장히 미미합니다, 여러분들. 그 뭐 너무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한 달 전에 13건이었는데 이제 29건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한 두 배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나 거래량이 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도 마이너스 프리미엄, 마피도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뭐 1분기에 전국 아파트 거래량 4,400건 정도, 1분기에 있는 4,400건 중에서도 분양권 이하로 거래된 마피 거래가 1,500건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한 34% 정도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. 1년 전보다 한 10% 정도 늘어난 거죠. 자,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그 분양권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그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아마 앞으로 공급 물량들 또는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4월부터 분양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년보다 한 87%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여져요.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한 2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되는 건데 이게 뭐 건설사들도 미루고 하다가 이 전매 기간이 단축되면서 또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런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전국에는 뭐 한 29개 단지가 되고요. 지금 지난해가 뭐 같은 기간에 한 14,600가구 정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 대비했을 때도 한 57% 정도 돼요. 일반 분양 분 자체가. 그러니까 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러니까 너무 이 기회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청약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
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라고 보시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수도권 같은 경우도 2만 300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.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광명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일반 분양분이 한 809가구 정도 되니까 좀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서울도 한 4개 정도 단지 한 5,800가구 정도가 되니까 이 지역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문 상구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 건설사들도 미룰 수 없다 보니까 또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규제가 완화되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수요자들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무조건 딸려가는 것보다도 아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얘기했잖아요. 뭐 전체 거래의 34% 정도면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한 30% 정도 존재하니까 내 집장만 하시려는 분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. 다만 분양가 대비 얼만큼의 그 수익을 보고 또 안전마진을 기대를 해보는 거는 뭐 개개인별로 좀 다르고 하니까 너무 투기적인 성향만 아니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레지장만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투기적인 성향보다는 본인의 뭐 실거주를 기반으로 해서 레지장만을 하는 그런 방향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뭐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좀 저렴하게 내 집장만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하지만 거품이 너무 낀 그런 부동산 또 분양 가격은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 너무 가격이 좀 높다라고 하면서 높은데 부채 비율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 부담이라든지 역시나 주택법을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지금 그 전세 가격도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완화가 된다라고 해도 전세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거기에다가 이게 국회에서 계류된 게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다라면은 어떤 뭐 내 집 마련 또는 투자에 성패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시장을 관찰하시면서 투자 또는 내 집 장만의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